마이크죠, 마이크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종 거기서 나왔는데요. 네. 남자친구가 오늘 오전에 벌인 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K8을 시승을 하러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K8 외관이랑 내부 이런 거 다 찍었었잖아. 찍다 보니까 어때? 집에 불이 났잖아. 그때 불 난 것도 모르고 엄청 신나게 찍었지. 아, 그렇지. 그래서 다시 K8을 시승을 하러 왔는데 2.5가 제가 보기엔 가장 인기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딱 하나 들어가 있어. 시그니처 등급의 그 드라이브와이즈 그 옵션만 넣어가지고 4,040만 원 맞춘 거예요. 근데 그 옵션이 뭐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이제 편의성 이런 거를 이제 해주는 옵션들인데 그 옵션 빼곤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초가성비 옵션. K8을 사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진짜 이 옵션을 이 정도로 안 넣어도 이 차를 정말 탈만한지, 과연 차주는 어떤 사람인가, 몇 살인가, 오늘도 25세 나랑 띠동갑 25살 어디 카페에서 그 있나 봐. 거기서 내가 유명한가 봐. 그거 이따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는 25살 조석진이라고 합니다. 집 주소 다 얘기해줘야 돼. 몇 번지 몇 동 몇 호. 아, 그런가요? 많이 이당하셨어요? 그 25살. 네네. 저 뭐 모임이 있어요? 차를 사자 모임? 재벌님 요새 영상을 보면은 거의 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거의 25살 위아래 플러스 이 정도?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옵션 딱 하나 놓고 샀단 말이에요. 네네. 드라이브 와이즈.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옵션을 다 뺀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뭐 메모리 시트나 편의성을 굳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외근이 잦다 보니까 운전을 너무 많이 하는 위주로 스타일이니까, 네네. 그냥 드라이브 와이즈 하나만 딱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드라이브 와이즈만 선택하게 됐고, 연비도 정말 괜찮고.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걸 샀지? 대략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장난감 도소매 유통업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아, 월급 200에 300 사이 정도? 네네네. 냄새가 나는데 지금 200 얼마 벌면 빡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에 대한 대화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그때 디자인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봐서 알겠지만 진짜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그죠? 드리라고 딱 써있잖아. 이게 기존 마크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기존 마크. 진짜 신의 한 수네. S클래스랑 거의 비슷하네요, 차 길이가. 이게 5m가 넘는 길인데요, 이게 이렇게 가도 가도 여기서 끝이 안 나. 더 가야 돼요. 폭도 그리고 또 생각보다 넓네 되게. 그래서 되게 스포티한 것 같아요, 차가. 이 휠 같은 경우가 2.5 시그니처는 18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3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 19인치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키, 이걸로 시동 키고 끌수 다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주차 앞뒤로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요즘 이제 그 기아의 상징인 후라스틱. 아, 후라스틱. 이 제 영상 많이 보셨네. 네. 마름모에 이런 은색 같은 거 이제 카니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잖아요. 네네. 다른 차들은 이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K8은 이 라인이, 네. 아, 진짜 요거 보고 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요즘 쿠페형으로 나온 모든 뒷모습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골반 라인 있잖아요. 네네네. 요게 너무 빵빵해. 쑥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럼 25살에, 네. 솔직히 이제 200 중반이라고 하면은, 네네. 저 미쳤나? 뭘 믿고 사는 거지? 아니 그냥 대책 없이 질렀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네. 저도 차도 워낙에 좋아하고 차가 필요한 직업이고 해서 제가 이제 선택하게 된 게 장기 렌트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장기 렌트도 이번이 두 번째 장기 렌트지만, 네. 첫 번째 해봤을 때 이제 많이 느껴서, 제가 이제 만 26세가 안 되다 보니까 요금이 천차만별이에요. 얼마 나오죠? 그 렌트 했을 때 총 이게? 지금은 선수금 1,000만 원 넣고, 네. 한 달에 보험료 포함해서 5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름값은요? 아직 한 달 정도 타보지는 않았지만, 네. 대략적으로 따지면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차이면 거의 90만원 돈을 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부모님과 같이 사세요? 지금 여자친구랑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거기서 또 뭐 먹을 것도 사야 되고 했잖아요, 생활비. 저희가 주로 밖에서 사 먹기는 하는데 둘이 많이 써야 뭐 2만원대, 3만원대 뭐. 한번 나갔을 때? 네네네. 아. 그리고 저는 많이 먹는데 여자친구가 안 먹어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아, 그런 데서 좀 돈을, 네. 아끼고 있구나. 네네네네. 그럼 다 아끼고 아끼면은 저금도 하세요? 저는 저금을 따로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도 따로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네.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은데. 혼자만 나오면 좀 임팩트 없으니까. 네네. 여자친구분도 잠깐 뭐 인터뷰나 출연 같은 거 잠깐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자친구 확 휘어잡고 있죠?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어요. 갑자기 그냥 카메라 살짝 들이닥칠 테니까. 네네. 자, 그때 못 도망가게 해가지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인터뷰 살짝 한번 해보자. 한번 들이닥쳐 볼까요? 화낼 것 같은데 가시죠. 어쨌든 촬영 끝나고 두 분이서 싸우시면 되니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모르겠다. 마이크죠, 마이크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종 거기서 나왔는데요. 네. 남자친구가 오늘 오전에 버린 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장난이고 4살 연상 여자친구분? 아, 네.
아 진짜요? 어떻게 또 연하는 어떻게? 원래 싫어했는데 연하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8년간 쫓아다녔어요? 남자친구가. 아 진짜 8년을 쫓아다녔다고요? 네. 아, 그 1학년 때. 아 그땐 어른이었고? 네. 아 진짜요? 그래도 8년 만에 이렇게 연애를 성공한 거예요? 네네. 예전 같으면 25살이 차를 산다는 건 막 말이 안 됐었잖아요. 진짜 막 부잣집 아들이 아닌 이상. 이 K8을 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족해요. 아 진짜요? 네. 이제 이 정도 소비하는 건 괜찮다? 네 뭐 지돈 아 차이만 월 한 90 정도로 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네. 월급 중에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분들은?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많이 네.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데이트 비용 이런 거는 제가 쓸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밥 사주는구나? 어 역시 그리고 실내는 왜 블랙으로 하셨어요? 다른 이렇게 이쁜 색깔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브라운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래도 블랙엔 블랙이지 않을까. 아 블랙엔 블랙? 네. 아까부터 얘기를 해보니까 좀 신세대는 아니다. 여기 이 부분 보면 원래는 그 메리디앙 사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옵션이 85만원짜리죠? 네네. 이것도 빼신 거죠? 네. 기본 스피커로 음질을 들어봤을 때 나쁘지는 않았어요 되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선루프도 안 넣었어요 따로. 어차피 이거는 없으면 안 열잖아요. 선루프 옵션이 또 110만원인가 그런데 이 옵션도 가성비로 할 거면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아 잠시만요. 네. 네,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랑 시간? 그렇죠 자랑 타임. 아, 잠깐만 뭐지? 문을 잠근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차를 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멋없게 네. 이제 no. 터치하지 마시고 요 홀드 버튼을 아까 멋없다고 했는데 멋있는지 한번 보자. 근데 요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네. 엄지손가락 근육 너무 지금 펌핑 되는데요? 잠시만요. 당황. 네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열어서 그대로 탑승하시면 이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죠. 멋있어요? 어 멋있다. 어 멋있다. 원격으로 하니까 멋있는데요? 어 요 리모컨 기능은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따봉! 컴포트 옵션 110만원짜리 그 옵션도 빠진 거라서요. 일단 메모리 시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억하기 싫다는 거죠 뭐 이런 거. K8 하면 이제 가장 많이 바뀐 게 요거죠. 바뀐 게 아니고 새로 나왔지. 이 와이드 콕핏 보기 되게 편하다. 이게 완전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살짝 꺾여 있어서 네.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나무 재질도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먼지가 거의 쌓이지 않는 그런 재질이에요. 와, 요 가운데서도 또 이 마름모꼬를 또 이렇게 다 양각을 넣어놨네. 그나마 좀 불편하다고 하거나 이런 거는 공조기 버튼이랑 일반 기능 버튼 있잖아요. 뭐 앱이라든지 뭐 이렇게 라디오, 미디어 이런 버튼들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도 돌릴 땐 볼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막 미친 듯이 더워 죽겠는데. 네. 요거는 적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요거 진짜 크게 만들어놨다 비상 깜빡이를. 네, 비상 깜빡이는 정말 위치가 네. 정말 좋아요. 핸들 열선까지 이런 데 다 있고요. 옵션은 이렇게 가성비로만 해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언급했던 옵션들을 굳이 안 넣어도 4천 초반대면 이 차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랜저보다는 그럼 차라리 이거지. 그랜저보다도 가격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가성비로 잘 뽑았다. 뒷좌석 넓이 하나만큼은 플래그십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시트가 짧느냐 뭐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옆에 선블라이드 컴포트 옵션을 또 넣어야지만 뒷좌석에 통풍이 들어가요. 여기 근데 열선은 또 기본이에요. 제가 여기 도시락이 네네. 뭔가 있을 듯한데 없잖아요. 이것도 또 옵션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옵션입니다. 그 프리미엄 옵션 네네네. 80만원짜리 네네. 컴포트를 넣은 상태에서 110만원에서 80만원을 또 추가해야 돼요 버튼을. 옵션 장난이 거의 포르쉐급입니다 지금. 그쵸, 3존 공조도 컴포트 옵션을 역시나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컴포트 넣은 상태에서 프리미엄까지 넣어야 이제 이쪽 천장이 스웨이드로 바뀌어요. 이거 천장을 만질 일은 없는데 또 바뀌었을 때 한 번씩 만지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후면 전동 커튼까지 생기고요. 뒷모습에서 요거 시그니처는 요것도 기본으로 들어오잖아요. 순차로 딱 점등 그 시그널 네네네. 따라라 따라라 이거 되게 이쁘잖아요. K5는 진짜 끊겨서 별로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어져 있으니까 요번에 K9 또 새로 나온 거 봤죠? 네네네네. 아 뒷모습은 얘가 1인자 하겠다. 전면은 오히려 K5가 더 이쁜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밑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불빛이 나요. 뒤로 후진을 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차 후진한다 한번 받아라 병원에 눕게. 후진할 때 잘 보이고 맞죠? 네네네. 그런 기능이 있네요. 트렁크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골프백도 그냥 다 들어가겠어요. 이게 되게 가성비가 대박이다. 네. 이거 아까 뭐 이거 어깨 내려오면은 이렇게 멈춘다면서요? 네. 여러분 이게 어깨 멈추면은 딱 멈추기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드디어 K5 2.5를 타고 있는데 2.5 뭐 3.5 현대기아의 그 엔진을 다 타봤단 말이에요. 지금 K8의 2.5로 뭐 특별히 이제 다를 게 있나? 그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요. 초반 이 가속감하고 주행 성능은 3.5랑 거의 똑같아요. 얘는 그래도 한 10은 나오죠. 나오면은
5.0에서 잘 나오면 이제 10.5. 아, 제일 잘 나올 땐 얼마까지 나왔어요? 11까지 나와봤습니다. 한번 밟으면은 한 번에 렉과 함께 살짝 앞에 이렇게 초반 렉이 있네요. 네네네. 아, 2.5 같은 경우는 그 시내 주행할 때 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실생활 영역 있잖아요. 한 0에서 120km 사이. 네. 그 정도일 때가 진짜 이 차 같은 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차에다 아까 한 90 썼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은 돈으로 네. 어느 정도 적으면요? 핸드폰 요금 10만원, 보험료 20만원. 자동차 보험 말고 개인 보험료? 네네, 개인 네. 그거 외에는 나가는 게 없고요. 조금씩으로 모아놓는 게 한 20만원. 단속 구간입니다. 아, 매달 20만원씩이요? 네. 한 달에 이제 주식을 두 주씩. 두 주씩? 네네네. 그래도 미래의 준비를 좀 하네요. 네, 해야죠. 여자친구분이랑 결혼할 거예요? 저희는 계획은 하고 있죠. 아, 그치. 여기서는 무조건 한다고 해야지. 네. 안 할 건데요, 할 수 없지. 신급하고 한 300 이상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땐 차 못 타고 싶어요? 그래도 그냥 이 차로 만족할 것 같아요. 이 차 몇 년 탈 거예요? 5년에서 8년 정도 걸어. 아, 남자친구분이 되게 그래도 다 생각이 있는데요? 모든 카푸어들이 처음 차 살 때 10년 탈 각오로 사요. 그렇죠. 그리고 1년, 2년 후에 다른 차, 맨날 다른 차 지금 검색하고 있잖아, 이러고. 네, 타고 싶다. 타고 싶다, 이러면서. 네. 이거 타면서 막 허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처음 느꼈을 때 네.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더라고요. 네. 지금 방지턱 넘을 때 좀 힘드네요. 네, 방지턱 넘을 때 조금 힘든 느낌이 있어요. 제일 만족하는 거는 이제 코너링 돌 때 안정감 있게 돌아가가지고 네. 전혀 뭐 불안하다거나 그런 거를 못 느꼈어요. 유턴이 차가 길어가지고 거의 끝자선을 봤네. 다음에 자 이제 2.5 지금 한번 2.5를 밟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좀 초반에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영역이 오르면 RPM만 계속 올라가요. 윙 이러면서 내가 온힘을 다 쥐어 짜버리네요. 그래서 운전의 재미를 느끼거나 너무 막 스피디하게 달리고 싶다 이런 분들에겐 이 차의 성향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차를 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네, K8은 이게 좋다. 뭐가 있을까요? 주행하는 데 있어서 부드러움. 부드러움? 네. 부드럽긴 부드러워요. 유리가 이중적 네.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네. 저런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않는 이상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좀 들어요. 지금 이중접합 얘기하는데 오토바이만 지나가서 어때요?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운전을 좀 즐기고 싶어 하시고 드라이브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제 출력 대비? 그렇죠. 출력이 네. 좀 아쉽죠. 연비를 생각하자니 2.5로 가야 되고 네. 뭐 승차감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가자면 3.5로 가서 서스펜션 옵션을 넣어야 되고. 일단은 저는 K5를 만 20대 분들이 산다고 하면은 아까 아쉽다 그랬잖아요. 19인치 넣을 걸. 네네. 30만 원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싸제로 하려고 해도 그게 얼마예요? 드라이브 YG에 그다음에 아까 스타일 옵션이었죠. 네네. 30만 원짜리 이거는 시그니처를 골라야 돼요. 스타일 옵션 하나 넣고 저라면 아까 HUD팩까지 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서 뽑으면 게 어떨까? K8 차 좋네요. 특히 이 실내 공간성 이런 게 너무 좋고요. 네. 그랜저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사고는 쳤는데 열심히 할게. 잘해. 이사 제프리였습니다.